제가 선수 때 120. 120? 120까지 제가 뽑은 적 있죠. 2022년 KBL 드래프트 컴바인 체험을 위해서 KBL을 찾아왔습니다. 도와주실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금 체험하실 이제 드래프트 컴바인은 저희가 17년부터 작년까지 총 5회 개최했고요. 이번이 총 6번째 컴바인에 네, 참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총 12개 항목을 측정하시고 14개 기록이 나올 텐데요. 그래서 네. 하나하나 체험해 보시면서 네. 네, 한번 기록이 어떠신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키부터? 네. 가시죠. 이쪽이 좀 높아가지고요. 그러면 입맛인가요? 그리고 체지방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수 기준은 거의 한 10%에서 15% 정도로 보는데 네. 21% 정도 되는 거면은 네. 조금 보기보다 조금 숨겨져 있는 지방이. 다음 체험해보실 종목은 Y밸런스라는 종목인데요. 예. 제가 선수 때도 밸런스 조끼로 유명했거든요. 돌아올 수 있어요. 네, 됐습니다. 아, 됐습니다. 이번 이쪽으로. 자, 이제 오른쪽. 아, 오른쪽이요? 예. 네. 아, 제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. 여기까지. 네.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. 예. 왼쪽.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? 왼쪽은 진짜 여태까지 한 사람 중에서 최상급이에요. 컴바인 오는 선수들보다도 더 잘하신 것 같아요. 지금 선수들보다 더 좋다고 네, 내가? 밸런스는 더 좋은데 근데 여기서 좋은데? 오른쪽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두 차이가 너무 커서 선수들 컴바인 봤을 때는 좋지는 않다 그런 거 같아요. 두 개의 밸런스가 이제 맞아야 좋은 건데 네, 맞아야 좋은데 한쪽만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윙스팬으로 윙스팬으로 네, 187 나왔습니다. 다음은 이제 사진이 리치 될 건데요. 예. 손 들었을 때 팔 높이를 측정하는 겁니다. 36.25. 헤이! 네, 하이, 하이! 밟았어. 와, 이거 10초 나왔다고요? 와, 한 번 더 해볼게요. 조금 쉬었다가. 이게 좀 안 보이니까 무서워가지고. 할 때는 이제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. 헷! 나이스. 아, 안돼 안돼. 아까 그걸로 하겠습니다. 아까 이번에 13.75 나와서 네. 아까 그걸로 하겠습니다. 예. 마음은 될 것 같은데 몸이 나가질 않네. 아, 옛날에 진짜 이런 거 진짜 잘했는데 농구 못해도 이거는 진짜 1등이었는데 점프해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저 예전에 덩크도 했던 사람이에요. 덩크에서 예? 당연하죠. 덩크도 했어요, 저. 아니, 올리지 마시고요. 아, 그 정도? 네. 아, 근데 내가 점프 없는 줄 아는데. 저렇게 높게 떴다고, 내가? 말이 안 되는데. 와. 아, 오케이, 여기까지. 오케이. 됐어. 팔이 너무 아파. 아,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? 아우, 씨. 다 써. 이걸 최종 기록으로 그러면?
예. 네. 그 최종 기록 그러면 맥스 버티컬리치는 3m 1.82 나오셨습니다. 예. 네. 거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. 예. 네. 저희 코트의 4분의 3이라고 가속도. 이거는 이제 농구에서 이제 속공 상황. 예. 때 얼마나 속공 능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. 네. 어떤가요? 기록이. 저희가 기록할 때 네. 보통 3.5 미만으로 뛰면은 예. 조금 그래도 잘 뛴다고 하거든요. 어. 이 정도면 이제 평균 정도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얘기로 깰 수 있게끔. 자꾸 한 번 더 하세요. 보통 두 번씩 합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까보다 느리다고요? 어, 느낌 더 빠르는데. 1차 시도 한 걸로. 와, 말이 안 돼. 네, 이제 다음 코트로. 네. 어, 짜증나. 지금 자존감 낮아지고 있어. 다음 뭐죠? 네, 벤치프레스. 예. 벤치프레스 또 제가 자신 있죠. 제가 선수 때 120. 120? 120까지 제가 뽑은 적이 있죠. 최근에 혹시 하신 적이 있어요? 최근 제가 없죠. 한번 더 해볼게요. 들지 말고 계세요. 좋아지지 마세요. 네. 아, 도와주지 말라니까. 아, 진짜. 아, 할 수 있었는데 진짜. 속만 들었는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? 아, 들 수 있었는데 진짜. 아, 진짜 들 수 있었는데. 아, 살려달라고. 풀업이요? 네. 풀업. 자, 해보겠습니다. 네. 선수 때 제가 12개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. 하나. 네? 어, 좋아. 어, 끝. 본인의 성적 어떠셨어요? 아, 저 불만족이에요. 너무 짜증나, 지금. 아, 지금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. 아, 점프는 좀 만족합니다. 점프. 어,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. 아직 죽지 않았다. 이 상태로 초등학교로 가시면 전국 상위권으로. 딱 그 정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죠? 그래서 너네들이 안 되는 거야, 나한테. 내가 너네들 중에서 상위 1위야, 상위 1위. 오늘 저희 케이블 드래프트 익스페리언스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오늘 참여해 주신 그 측정 기록 결과랑 그리고 저희 드래프트 익스페리언스 참여했다는 인증서 네,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네, 초등학교 전교 상위가 나오셔서 예. 소개 성과를 달성하신 것 같아서 재미있는데 기쁜 마음 더 학살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이렇게 기념품을 드리고 있는데요. 네, 기념품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 네, 네,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야, 네, 여기 해도 될까요, 제가? 아이고. 네, 위에다가 제가 공약 하나 걸게요. 제가 팬들 중에서 1등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거기서 1등 못하면 크록스맨 굿즈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. 사연을 보고 뽑는데 사연 속에서 이제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
타연을 보고 제가 꼭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3등 안에 들겠습니다. 갑자기 공연이 3등 안에.